태풍이 지난 후에 저수지에서 구름이 퍼져 올라오는데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오시게 되는가 싶네요. 스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 이 말이 나오는 거죠. 혼자서라도 이렇게요. 예. 그 저는 혼자서 그냥 맨날 그 내가 그러잖아. 나는 동식물 보고도 내가 친구처럼 그냥 생각하고 말이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뭐 그냥 그 뭐 일부러 이렇게 꾸미는 거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와도 마찬가지. 태풍 부는데 이렇게 막 빗속을 뚫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올 때도 이런 이제 바람이 안 그래도 이렇게 비는 좀 왔지만 수도요. 그래도 아주 이제 순풍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요. 아, 내가 여기 와야 될 운명이었구나. 이렇게. 아, 만약에 이제 이 정도의 바람 같으면 모으거든요. 차가 막 이제 휘청할 정도로요. 네, 진짜 위험하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출발할 때도 바람이 이렇게 잦아들고요. 그리고 뭐 비도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이제 이렇게 오락하는 하나의 이제 어떤 운명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님하고 이제 하나의 인연으로서 이렇게 만나는. 아, 그렇구나. 이게 순리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바람 같으면 제 차가 작은 차니까 이게 막 흔들리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밤에 잘 때도 이 차가 막 흔들리고 차 안에서 잤는데 이렇게 잠을 몇 번 깼거든요. 이렇게 저런 힘약한 차는 바람 쐬면 날아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여기가 꼴짝이라도 바람이 센 곳이에요, 원래. 그 풍수로 봐도 바람이 없는 곳이 명당자리가 아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 명당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저도 너무 바람이 없는 곳은 답답하더라고요. 예. 바람이 잘 불러야 빨래도 잘 마르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잖아요. 예. 이렇게 공기순환이. 예. 저는 막 바람이 막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자유로 시원한 것 같아. 바람이 잘 통하면. 여기는 보니까 탁 트였고 전망도 좋고요. 예. 아주 이제 이렇게 틀어 이렇게 잘 잡으셨는 이렇게. 인연이 좀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예. 뭐 요가 하나의 뭐 명당 자리랄까요? 예. 이렇게 표현하자면. 저는 그 제 눈에는 그래 명당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잡은 거겠죠. 예. 그때요. 그럴 때가 예. 30대 중반에서 40대, 예. 40대에서 50 초반까지. 딱 50 넘으니까 예. 모든 것이 이해는 안 되는 건 없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은 좀 무뎌지더라고, 확실히. 영적으로 성숙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40대가 가장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 아, 이 자리 오면, 여기다. 그 이유 없어. 여기 내 자리야. 바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40대지 않았나. 순수한 상태로요. 자연적인 상태로요. 그렇죠. 나의 성별도, 나이도, 남녀, 뭐 그런 것도, 뭐, 직업도 사실은 이 속에는 다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뭔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상을 예. 지어버리니까 예. 진짜 백이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라. 그렇죠. 겉모습 때문에 예. 참 사람을 못 알아보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오류라, 예. 오류. 예. 있는 사람을 예. 좀 높이 평가하고 없는 사람은 없이 예. 평가는 그런 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모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예. 옷을 뭐 좀 명품을 입는다든지 이러면은 예. 아, 그 사람들 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부숴야 돼. 일단은 그래야 진짜 사람을 이제 볼 수 있죠. 신의 세계는 또 아니잖아. 그렇죠. 네. 예, 맞아. 그대로 정신은 순수한 그대로를 예. 갖고 있거든. 예, 무명초라 그랬잖아. 밟지 못하는 풀이라는 거예요. 예. 일반인들은 물론 지금은 꾸미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예. 일반인들 같은 이 머리 하나로 가지고 염색도 하고. 맞아요. 뭐 파마도 하고 혼 이걸로 인해서 몇십만 몇백만 원 쓰잖아요. 예, 머리카락 하나로 예. 어마어마하게 돈 잡아먹는 하마예요. 머리가 꾸미면은 여러 가지 뭐 그게 아주 그냥 그거 멋으로 생각하지만 싹둑 잘라버렸을 때는 아무 번뇌 생각할 게 없죠. 예, 깔끔하고 예.
도대체 뭐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머리 뭐, 예. 뭐 눌렸다고 걱정할 거 없고 그냥 그렇죠. 자고 깨끗하게 막 다 이대로. 이제 같은 생각이네요. 예, 깨끗하게 뭐. 하루에 한 두 끼 정도만 있잖아요. 아침은 잘 안 먹고 보통 이제 점심하고 뭐 저녁 정도. 그래요. 뭐 어떨 때는 뭐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고요. 네. 보통 명상하는 시간이 언제 명상을 하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수시로요. 꼭 뭐 정해놓은 건 없고요. 이제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살면서 있잖아요. 수시로 이제 명상이랄까요. 그래가지고 또 뭐 밤에 또 이제 할 때도 있고, 신적인 어떤 가치, 이제 깨달음이랄까, 도의 강한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물질이, 그러니까 돈이 있잖아요. 최고라고 보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막 평생을 있잖아요. 힘들게요. 일하면 사는데, 우리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사업을 확장시킨다거나 무슨 건물을 짓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본래의 상태, 나의 그 순수한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 우리의 삶은 하나의 수행이랄까, 삶 자체가요. 그렇죠. 모두 다 그러고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거를 본성을 볼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건물을 놀리고 싶어하고 재물을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끝없이, 예. 끝없이 욕심을 펼쳐 나가는 거죠. 예. 근데 사실은 그걸 떼버리고 나면은, 예. 순수한 그 속으로 갈 수 있는데, 예. 그거를 망각해 버린다는 게, 그걸 일깨워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예. 그거지. 좀 멈추라는, 예. 것을. 그렇죠. 예. 멈춰야 보이거든. 진짜, 예.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예. 그리고 누구나 내 본성을 알고자 숙제를 받고 왔다고 나는 생각해. 예.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살 수는, 그렇죠. 없어요. 지가 수행해가는 구도자의 길이 각자 색깔이 다르지만, 예. 평범하게 살다고 우리를 보낸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맞아. 늘 하고 있지. 그래서 똑같은 길을 전하신 데, 모든 사람들은 농작물에다 약을 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똑같이 기계를 대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거를 거부했거든. 왜냐하면 나는 풀을 뽑고 하는 그 자체가 내가 수행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길을 안 가는 거고,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자기들한테 할 말을 있죠. 나는 풀을 뽑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수행을 위해서 나는 이걸 하루하루 내가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나는 늘 말해요.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죠. 필요 주고요. 막 거기 다 불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거기 쓸데없는 뭐랄까. 근데 자기들은 그걸 해야만, 예. 벌레가 안 먹고 100% 자기들이, 예.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투자해요. 약값으로. 몇십만 원이 들어가요 요즘. 저는 그 약값을 투자하지 않지만, 제가 풀 베는 시간을 투자하죠. 풀을 뽑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무모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뭐, 저는 이제 스님이 이렇게 자유롭게요. 이렇게 수행하시면서요.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의 이제 본질적인 상태가 자유로움이거든요. 본래의 상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우니까 저는 어떤 이제 규율 같은 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보면 이제 문화적이고 관습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틀이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다 타파되면서요. 하나로 이렇게 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둠놈, 살인자, 뭐, 사기꾼. 예, 사기꾼, 뭐. 깡패. 그러니까, 전체로서 보면 너 자신이다. 그, 이제, 뭔가 아마. 근데 너 자신이라고만 계속 해버리면, 예.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예. 너 자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예. 너를 공부시키기 위한, 예. 정하에 한 그걸.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온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예, 예, 너 자신이다, 이래버리면은, 예. 모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워. 예. 살인자가 너 자신이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 너 자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 다른 모습으로 놔두는, 예. 거예요. 나를, 예. 성숙시키기 위해. 그렇죠. 예. 예.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오는 것이고 나를 공격해 오는 것도 그렇게 공격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자기가 본성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성이 일어나거든. 그거를 깨우쳐주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너무 아끼고 간담하고 그러면은 뭐 남 앞에 10원짜리나 줄 수도 없고 그렇죠. 자기도 쓰지도 못하고 그 재물에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막 헤어나오지 못하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이 사기꾼이 하는 일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을 모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싹 뺏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근데 그 사람의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 지금 이제 약간 타이벨트가 느슨해져가고 조그만 손 보면은 아주 괜찮죠. 안 그래도 지금 뭐 길이 같은 거 찾으러도 가고 이제 당장 길이 찾아오면은 이제 주문 들어온 것도 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실라니까 저랑. 뭐, 저는 이건 너무 잘. 왜요? 아, 이게 자연적인 있잖아요. 저도 뭐 이제 그리고 농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비료 주는 거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방법으로 농사지만 더 이제 환경도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더 좋은 이제 먹거리랄까요. 이렇게 질 좋은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자꾸 빚을 안고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걸 안 하니까 이제 벼농사 질 때만 기계 대고 하는 그 기계값 외에는 이제 약값이 안 들어가죠. 몸으로 때우죠 나는 몸으로. 음식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그래 그러고 싶어요. 예. 지금 벌써 올해 내가 가을에부터 내가 아 내년에는 논농사, 벼농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겠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 주변에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좀 많이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올 요번까지가 이제 벼농사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심었으니까. 내년에는 너무 버거니를 하다 보면 내가 본성 자리를 자꾸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죠, 맞아. 너무 힘드니까 지쳐버리니까. 아이 뭐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못 주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 내가 만나줘요. 근데 그냥 이게 인간적으로 스님 저 좀 찾아뵐 수 있을까? 너 안 됩니다. 아니 하던 요 앞전에도 한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쫓아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간단한 식사나 하면서 차 마시면 종일 있었는데. 오늘 스님한테 처음으로 내 눈물을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아, 그게 참,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돈이 없고 차에서 자면서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럴 때, 조금, 좀 그러니까, 자괴감. 이렇게 드는데, 아, 이것도 내 자신의, 그러니까, 의식을, 말 그대로 수행이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고비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저도 일부러 뭐 그렇게 일부러 내가 막 억지로 내려놓진 않은데, 저절로 내려지고 포기가 돼. 그냥 맞아. 나는 포기를 해버리고, 내려놓다 보면은, 그냥 또 아유 나는 왜 이래 누가 나는 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내가 다 만든 내 세상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 그렇죠.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 그걸 아니까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냥. 맞아. 혼자 뭐 우신 적은 없었어요?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우는 적도 있죠. 울죠. 그냥 울려고 우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이상하더라고. 내가 일부러 울려고 하진 않아. 그런데 그냥 자연을 보고 이렇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눈물이 막 흘러내려.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저절로 정화가 되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울어요.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뭐 어떤 슬픔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누구를 생각해 둔 게 아닌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내 몸에서. 그런 몇 번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제 쉽게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안 좋은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요, 더 많이 이제 뭐 이 뭔가만 그 원래
우리의 이제 이렇게 뇌 구조가 보면 이게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요. 네, 다르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예. 이 우뇌는 주로 이제 감성, 이제 공간적이면서요. 주로 이제 이 우뇌가 작동할 때는 이제 주로 예술가들 보면 미술이라든가 예, 음악 예,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공간적인 아름다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좌뇌는 이제 계산하고요.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요. 그게 남자들한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좌뇌가 남자들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예. 보통 이런 남자분들은 이제 이렇게 좌뇌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우뇌인데요. 이게 그리고 우주의 조화가 음양의 조화 있지 않습니까? 예. 남성과 여성 그리고 뭐 선악 좋고 나쁘고 장단점 이렇게 하나로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 사회적인 일이 어떤 이제 뭐랄까 그 이제 세뇌랄까요? 종교에서 말하는 세뇌, 사회적으로 있잖아요. 이제 오염되어 있잖아요. 이게 예. 들어오니까 이게 수행 과정에서 이게 정화가 되면서요. 그래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비난할 사람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내 자신이 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요. 다름을 인정해야죠. 예. 예, 그건 분명한 거죠. 예. 너가 나하고 다르다 해서 막 우리 뭐 요즘 말하면 정치인들 좌파우파 예. 하잖아요. 예. 다르다 해서 공격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래서 거기 어느 곳에서도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누가 나한테 막 지금 누구 어쩌고 좀 말하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딱 중립이라고 내가 말을 하거든. 나는 누구의 그것 색깔도 아니다. 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르다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 자기하고. 그렇죠.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자기가 여자하고 다르다 해서 여자를 공격할 겁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 자기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삭발하고 있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 해서 그 사람을 그렇지. 공격하고 죽여가려고 하거든. 예. 그 자기 아멘. 너는 지옥에 떨어져. 그 예사예요, 그거는. 그 내가, 아,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뭐, 자기 종교만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거기에 아집과 집착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이 분리감이랄까요? 그러면서. 이제 더 성장할 수가 없죠, 예. 거기서는. 예. 제가 이제 이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기독교에 있다가, 원래 기독교가 좀 더 이제 고집이 있고, 자기 아집이 있거든. 천당치요. 자기 믿는 그 하나님 안 믿으면 뭐 무슨 큰일 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성당을 하는 게 더 이제 포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성당에 다니면서 대구에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불교, 원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이제 다른 종교의 이제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요. 서로 대화하면서 이렇게 교회 목사님을 한번 전에 가서 뭐 그 가서 잠깐 이렇게 스님 이제 예부 드릴 때 꼭 참석하면 되거든요. 조용하게 또 배울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깨달아 먹기 위해서 그걸 수용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스님도 이렇게 뭔가 뭐 교회 와서 또 이제 목사님 설교하는 거 혹시 배울 점이 있거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종교인 평화에 나가면서 이제 종교를 서서 이제 이렇게 초월한다랄까요.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성당에 다닐 때는, 마지막에 이제 성당에 안 나갔어요. 이제 모든 걸 끊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가 필요 없는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필요합니다. 어떤, 그러니까 초보적인 수준에서는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 의식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 어디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탐구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유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규율이라든가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속박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수행을 그래가지고 이제 본래의 그 상태 자제 스스로 있는 있지 않습니까? 예. 본래의 상태. 제가 우리 집 이름을 잘 짓긴 지었어요. 예.
진짜 좀 깎으시면 영 낫겠는데요? 이게 제가 내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내일 좀 찾아들면요. 이렇게 한번 있잖아요. 네. 머리를 잘습니다. 안 그래도 저처럼 해볼게요. 예. 이렇게. 근데 좀 저보단 주름이 없네요. 예. 아, 아직 그래도 여기가 주름이 없네. 이마 쪽이. 예. 저는 이쪽이 주름 많아요. 이마가. 뭐 그건 이제 자연적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래도 여기다가 뭐 저기 뭐지? 예. 그거 뭐 요즘 말하는 거 뭐 주름 없애는 거. 뭐 한다고 하면 어색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선임 그 자체가 자연인입니다. 순수한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그럼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한 일치 아니에요? 예,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거든요. 몸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의식인데 물론 이제 몸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여기 의식은 이제 몸 안에 사는 신과 같거든요. 이제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도 하고 웃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뭐 이렇게 활동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의식을 이렇게 전기에 비유하거든요. 집에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이 있는데 뭐 TV, 세탁기, 뭐 스마트폰 온갖 있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가 최신형이라도 그게 전기 안 돼가마 무용지물이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인연이 뭐 생각은 이미 다른 데가 있으면은 예. 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나하고 같이 있는데 한 예.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좋아하는 예. 사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의식은 다른 남자한테.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럼 가짜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 정신이 이미 딴 데가 있어요. 예. 다른 사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정말 억울하죠. 예. 그렇게 실컷 몇 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예. 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그거 같은 원리 아니라. 예. 그 의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예리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예. 예. 그 사람의 수행력이 이제 제대로 가느냐. 예. 그 정신을 내가 그래 항상 이 생각해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예. 이 정신이 의식이 또렷하지 않으면 이건 예. 가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정신까지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사람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호랑이한테 붙잡혀도 예.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막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멘탈이 무너져요. 진짜 불가한 일을 닥칠 수가 있어요. 내가 몇천 킬로를 내가 혼자 내리고 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예. 무너져요. 정신이 예. 몸이 육체가 무너지니까 예. 정신도 무너질라 그래. 그런데 정신은 무너뜨리면 그 끝나는 거거든. 그럼 이건 진짜 농부밖에 안 되는 거거든. 맞아. 네. 수행자 절대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바로 그거야. 정신을 내가 얼마나 예리하게 쓰고 있느냐가 농부와 수행자의 한 끗 차이로.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물질이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잖아요. 이 모든 물질을 지배한다는 게 이제 이 세상에요. 네. 이게 이제 의식을 하나의 그런 게 에너지인데, 그럼 우리가 의식이 있는 거 이게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가 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 그 안에 자체적으로 이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이제 몸이 야이어지면서요. 이제 나중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몸에 이제 영양분도 없고 고갈이 돼가 아주 죽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 의식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요. 결국은 이 의식이 이제 몸을 이제 돌보고요.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살아 있게 만드는 있잖아요. 생기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의식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신적인 정신. 예 맞아요. 정신. 정신. 이 그 바위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올 때부터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 모양이죠. 예, 예, 원래부터 있었어요. 아. 거기서 항상 놀고, 예. 거기 자리가 편하더라고, 나는. 바위가 자연석, 예. 자연석으로 이렇게 반석처럼 큰 바위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거기가 내가 항상 놀던 곳이에요. 아. 철없이 막 몇십 예. 년 동안 막 놀고, 예. 그 바위에다가 막 옷도 널고 막 예. 자리가, 바위가 좋으니까. 예. 근데 한 2년 전에, 예. 이상하게,
거기에 기대면 너무 편안하고 따뜻한 거예요. 예. 내가. 아, 여기를 이걸 이거를 그 부처님처럼 모셔야겠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닐만 쳐달라고 그렇게 아. 한 거죠. 저 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원목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네, 저 안에서 잘 수도 있어요. 이것도 네, 좋게 해놨어요. 네. 안에는 괜찮아요. 여기면은 예. 뭐 예.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고 막 그냥 예. 그 정도로 예. 큰 욕심 부리지는 않았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고 건물을 짓는 게 우선이냐, 예.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우선이냐 하면은 나는 건물 짓고 좋은 훌륭한 곳이 행복하다고 난 느끼지 못했거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거든. 예. 좋은 집이 나를 행복을 주진 않았어요. 그냥 자연이 있는 그대로가 난 더 좋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죠. 예. 저도 이제 그 도시에 살면서 한 30년간 대구에 살면서 이제 그런 이 집 저 집 있잖아요. 이제 월세 이렇게 내면서 했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 삶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시골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올 생각을 있잖아요 못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거의 다 버리고 오니까 홀가분하면서 참 잘했구나. 이렇게 사람은 원래 그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있잖아요. 그런 열망이 있고 거기 그거는 본래 우리의 상태가 자연적인 그 본래의 상태, 순수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면 힘들게 살거든요. 아침에 출근, 이제 가기 싫은 직장, 뭐. 너무 고달프게, 혼자 너무 예. 고달프게, 그냥 사람. 예. 그러니까, 아우, 나는 그 사람들 참 할 말이 없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예.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까지만 예. 꼭 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느냐가 내가 예. 그냥 항상 예. 반문하는 거거든. 예. 왜 그렇게까지 해? 자유를 뭐 잃어버렸다랄까 무슨 속박 속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자유롭게 제가 요 꼭 이제 딱 1년 되네요 1년 전에 제가 제주도를 갔거든요 이제 제주도에 그 홍신자 이제 무용가라고요 예 있어요 예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이 세상은 환영이니까 말 그대로 꿈을 꾸니까 여기는 좋은 게 없고 나쁜 게 없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있잖아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다 못해 뭐 이렇게 몸을 팔든지 뭐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의식이 있잖아. 이 몸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 속에서 있잖아. 이루어지지 이렇게 절대 한 개인으로서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거나 연애를 하고 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는요. 뭐 이게 맞다 틀렸다 하지만서도요.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건 하나다. 본질적으로. 그게 그래 결국은 이제 무한대 없을 무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로서 있잖아요. 그 존재하기 때문에